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되는 사람도 사실 그렇죠. 당연히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주로 안 됩니까? 설득. 아니 이제 당연히 설득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저는 기여하지 관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됐다 그러면 얘네 누가 이때 내가 뭐 이렇게 설득을 했어. 네.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뭐 받는다 그래요? 상처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 상처가 아닌 게요. 네. 자, 상처일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은 납득이 안 됐고 네.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거절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자, 설득에는 거절이 있는 거고요. 강요에는 거절이 없는 거예요. 예. 그죠? 내가 강요를 했는데 얘가 거절했어요. 이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네가 감히 나한테? 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해준 게 뭔데? 어? 그죠? 내가 감인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상처받죠. 열받죠. 근데 설득은 내가 의리고 갑한테 좀 부탁하는 거고 내가 아쉬워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내가 뭘 못한 거죠? 설득을 못한 거죠. 납득을 못 시키고 납득. 이득을 못 준 거잖아요. 예.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오. 그럼 다음에 또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예. 반성하고 또 만날 수 있죠. 예. 계속합니다. 예. 계속합니다. 언젠간 돼요. 오. 그렇지. 근데 계속할 용기가 대부분 맞아. 우리는 없죠. 거절을 두려워하잖아. 예. 당연히 두려워하죠. 아니, 거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업을 하거나 제가 보험 영업도 많이 했었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해요. 아예 매일 10번씩 거절을 받지 않으면 퇴근을 안 한다. 아예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예. 옛날에 우리 저는 군대에서 안 맞았는데 군대에서 맞아본 우리 선배님들 얘기 그러더라고요. 안 맞으면 잠이 안 온다고.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아예 매를 만든 거죠. 아. 나는 10번 이상의 거절을 받아야 퇴근을 한다. 아.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성공이 나오겠죠. 그럼 설득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하나. 그러니까 아까 뭐 긴 시간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러면 또 그 골든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예. 네. 누군가를 이제 설득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촉진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예. 애가 내 예정을 두어서 안 나오면 우리 촉진제 맞고 유도공간 네. 하잖아요. 그렇죠. 제왕절 걔는 강요예요. 네. 너 나와 쉽게 이렇게 강요 배를 끌어내는 거고 지가 나와야 되는 거 지가. 네. 그래서 촉진제가 있는데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되게 쉬워요. 그 산수 공식인데 예. A분의 B는 C다라고 해봅시다. A분의 B.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 정도는 하죠? 네, B는 C다. C다. 그럼 예. C가 뭐냐면 이제 행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자, 분모. 그러니까 분모 분자죠. 이제 분자. 네. 위에 분자가 높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익이에요. 이익. 그렇죠? 사람은 이익이 있으면 움직여요. 예. 그 사람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납득시키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이익인지 얘기하면 돼요. 근데 다 했어. 예. 안 해. 예.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더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익을 늘리지 말고 분모. 예. 왜 이건 윈윈이거든요. 협상이라는 건 너도 이익 나도 이익인데 예. 얘가 분명히 충분한 이익을 줬는데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줬는데 안 한다? 밑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을 위해서. 안 돼요. 그럼 얘는 위이고 난 진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돼요. 같이 위내야 돼요. 근데 이익을 줬는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밑에 분모가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분모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분모가 더 중요해요. 네. 분모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지거든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네. 시간은 줄어들수록 행동은 올라갑니다. 언제 공부해요, 애들이? 이제 벼락치기 한 번 날 시험 직전 바로 시험지 나눠줄 때 본 거 금방 기억나죠. 영업사원 언제 바빠요? 말일날. 작가들은 언제 바빠요? 마감. 네. 누구나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99.9%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설득해요. 이건 중요한 거잖아. 네. 그리고 시간을 쪼개요. 이게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설득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설득할 때도 기한을 정해주시고요. 결제받을 때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러면 안 되고요. 부장님, 이거 오전 중에 결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 발주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손해봅니다. 그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촉진제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매번 갈 때마다 오전 중에, 이 자식이 맨날 오전 중에, 이 자식이. 왜 안 갖고 이 자식이 맨날 오전 중에, 이 자식이. 그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아껴뒀다가.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이거만큼은.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